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교재가 준비됐나요? 벌써 준비를 잘했군요. 그러면 이제 국어 두 번째 수업 한번 교재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봐요. 3학년 1학기 국어 2단원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문단의 짜임이라는 거예요. 뭐잉? 문단의 짜임이 뭐지? 조금 알쏭달쏭한데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 교재를 보면서 오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문단의 짜임이 뭐지? 알게 될 거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02 문단의 짜임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여기에다가 써주세요. 다 썼나요? 오늘은 국어 중에서도 바로바로 읽기를 해볼 거예요. 읽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를 읽는다는 거죠? 바로 글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문단의 짜임이라는 것도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글을 읽으러 가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단원이요. 국어 2단원, 교과서 2단원, 문단의 짜임이랍니다. 교과서 있나요? 있으면 한번 2단원 가장 앞에 펴봐도 좋고요. 없으면 선생님 보여주는 여기 교과서 화면부터 한번 봐봐요. 네, 2. 문단의 짜임 하면서 밑에 보니까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뭐를 읽어보지?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글을 읽고 써봅시다 하면서 글을 읽어보라고 하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책상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글을 읽고 있죠. 책을 읽고 있어요. 이책 안에 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글이지? 위에 보니까 더운 지방의 집, 추운 지방의 집 사진들도 나오고 여기 보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땅의 열기나 습기, 해충을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도 추위를 피하려고 집 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기도 합니다. 하면서,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에 뭐에 대해서 지금 글을 썼죠? 맞아요. 집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집에 대한 글이네요. 그러면은 이 글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이루는 이 짧은 글들 이것들을 문단이라고 해요. 즉, 글은 여러 가지 문단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글의 문단을 읽으면서 여기 있었던 경험했던 장면도 떠올리고 있어요. 직접 새롭게 생긴 조금 독특한 집을 봤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네. 이렇게 선생님 미리 힌트를 주자면은 글은 문단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아잉? 선생님 아직도 약간 알쏭달쏭해요. 그림? 알겠는데 문단은 뭐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네요. 맞아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문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문단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네. 오늘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봅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알아보냐면은 계속 말하고 있는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볼 거예요. 제첫 번째로는 문단이 있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글을 읽고 나서 도대체 문단이 뭐지? 문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문단 안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활동은 글 읽기예요. 자신이 하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리면
장승을 읽어봅시다 하는데요. 여러분, 장승 본적 있나요? 실제로? 뭐본적 없다고요? 선생님이 화면으로 지금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렇게 생긴 장승들 마을이나 공원에서 본적 없어요? 이것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나무 장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승은 돌로 된 장승이에요. 돌 장승. 아, 선생님 이 사진 보니까 저 장승 본적 있어요. 이제 장승이 뭔지 알고 나니까 본적 있다고 하는 친구들 많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승이라는 글을 읽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1.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2.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장승에 대해서 알것 같아요. 장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글인데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있네요. 몇 번과 몇 번이에요? 1번과 2번이네요. 아, 1번, 2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해 볼게요. 이 글은 크게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몇 가지 내용이요? 숫자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에서 글쓴이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이를 살펴보니까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하면서 장승이 어떤 식으로 사용됐는지 장승의 여러 가지 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2번 글에서는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장승이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다는 거, 장승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나무나 돌로 만들었고, 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1번과 2번은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장승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승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1번과 2번은 조금 다른 글이죠. 이처럼 우리 다른 글 안에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은요, 문장이 몇개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문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단이 모여서 뭐가 되나요? 한 편의 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살펴봤던 장승이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장승 안에 문단이 있어요.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단. 바로 이게 숫자가 바로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왜 그렇죠? 1번과 2번이 각각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단은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승이 여러 가지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뒤에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구실. 그리고 길을 알려준다는 구실, 마지막으로 말과 말 사이에 나누는 구실,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부실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장승이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번 문단, 2번 문단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모은 문단들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되고 있죠? 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단 안에는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바로 뭐가 된다? 문단이 된다. 우리 그러면은 문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문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하는 글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문단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대요. 아,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대표하는 문장, 즉 다른 말로는 중심 문장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죠? 바로 선생님 줄근.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다라는 것이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문장이 뒷받침 문장들이에요. 다른 문장들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뒤에 내용들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문단을 보면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한 칸을 들여섰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한칸 들여쓴 모습 보이나요? 맞아요. 그리고 문단이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문단이 끝날 때 줄을 바꿔줘요. 1번 문단에서 2번 문단으로 내용이 바뀌잖아요.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새로운 문단이 될 때는 다시 이렇게 한칸 들여쓰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문단 끝날 때 여기 비어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한 문단이 끝나면은 이렇게 줄을 바꿔서 쓰던 것을 이어서 쓰지 않고 줄을 바꿔서 새롭게 한칸 들여서 쓰고 그리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한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디가 들어가 있지 하면서 살펴보면은 아,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구나. 이 문단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네 하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조금 문단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단 안에는 여러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바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 볼 거예요. 우리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대표하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중심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네 개의 문장을 모두 가져왔어요. 이네 개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승은 말과 말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네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문장 한 개만 있으면 다른 문장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야 돼요. 다른 문장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내용이 무엇인가요? 맞아.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전체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데, 장승은 여러 가지 구실을 했습니다 하는 이 문장이 다른 문장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문장들은 중심 문장이 아니라 중심 문장을 설명해주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죠. 이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구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문단 1에서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 써보세요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중심 문장이 아닌 나머지 문장들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문장 한번 볼까요? 중심 문장은 제외하고, 우리 조상은 장승이 나쁜 병이나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죠. 또 다른 문장 뭐 있어요? 장승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맞아. 마지막 또 다른 뒷받침 문장 또 있죠? 또 장승은 발과 말 사이를 나누는 구실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단을 살펴보면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하고요.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문단 1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서 구분해 보았는데요. 이제 문단 2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 볼 거예요. 문단 2가 뭐였죠? 선생님이 여러분 볼수 있도록 가져왔어요. 문단 2 보니까 문장이 우선 몇 개의 문장이 있어요? 세 개의 문장이 있죠. 세 개의 문장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나요? 전체 글을 대표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맞아. 앞에 있는 장승은 나무나 돌에 사람 얼굴 모습을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중심 문장이네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예를 드는 뒷받침 문장이 뒤에 있어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얼굴도 있고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장난꾸러기 얼굴을 한 장승도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맞아. 이렇게 우리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분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새로운 글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중심 문장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잘 찾았는지 한번 봅시다. 가. 설날에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지불놀이를 합니다. 단오에는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문장이 몇 개나 있어요. 문장이 마칠 때 나오는 마침표 보니까 네 개의 문장이나 있네요. 네 개의 문장을 찾았어. 근데 이네 개의 문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모든 문장을 대표하는 내용. 맞아요.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 문장이에요. 이렇게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나머지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 때 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설명해준 나머지 세 개의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죠. 아, 그럼 이제 글 날을 한번 볼게요.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시인들은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불을 피워 사나운 동물의 공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시인들은
불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했습니다. 아, 불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 원시인들에게. 여기서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인가요? 맞아. 바로 처음에 나오는 문장인 불은 원시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는 것이 모든 다른 문장들을 대표하는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면 다른 문장들은 바로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중심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중심 문장은 문단에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늘 처음에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때로 중간에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나올 때랑 마지막에 나올 때가 많답니다. 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글을 직접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장이 뭔지 우리가 한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알겠나요? 오늘 공부를 마칠 때가 왔어요. 오늘은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문단은요, 바로 문장이 몇 개가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개가 모인 문장이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 안에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요. 중심 문장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을 설명하거나 도와주는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죠? 앞으로는 글을 읽으면서 글 안에 어떤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의 문단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문단 안에 중요한 중심 문장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알겠나요?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